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인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칠 때 아주 가끔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장난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생각이 짧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이거나 남의 권리까지 뺏을 정도로 호황무치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옆 나라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你就涉嫌违法，你知道这不允许在东城山里抽烟。我跟你说，铁路安全管理条例和治安管理处罚法有明确规定。 이 두 노인은 기차 직원의 말에도 본인들이 목적지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차를 자주 타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명절이나 여행을 갈 때를 제외하고 1년에 기차를 몇 번 이용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좌석이 많이 비어 있을 때에는 해당 좌석의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편하게 쓰지만 그마저도 좌석 주인이 오면 바로 비켜주는 게 문명인의 모습입니다. 과거 무궁화호가 많았을 때도 역시 빈자리에 앉았다가 자리 주인이 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바로 비켜주는 것이 선진국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인이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인 듯 합니다. 이 노인들은 다른 좌석에 표를 끊었는데 짐이 많아서 놔둘 곳이 없다고 짐은 본인들의 자리에 두고 현재 타인의 자리를 점거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여서 현재 아이는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자리를 뺏어서 앉은 여성은 기차 직원에 의해 끌려나가 공안에 인계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유튜버인 캡틴 따거님의 중국 여행에서도 기차 안에서 떠드는 중국인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캡틴 따거님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기차가 한화로 30만원이나 하는 비즈니스 클래스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기차 좌석만 뺏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롤러스케이트장 외곽으로 밀려났고 아이들이 다치던지 말든지 본인들 춤이 더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춤만 추고 있습니다.
往仓库，你不要再告诉你买房子。哦，我们这么多的家伙，你都打住，打住，打住！花了钱租了场地做生意，这是个空虚，是大家休闲娱乐的地方，不是你盈利，不是你赚钱的地方。我租下来的，我有租赁合同在这里。拿出来给他们看。我已经给他们看了，也跟他们讲了。男士，我们等民警过来商量好吗？我们等着电梯来了再说。等民警来了再说。任何事情等民警来。그렇다면중국인들끼리도싸울정도인이러한행위에대해정작중국인들은어떻게생각할까요한국인도미국일본에는이런일이없을것같죠카트장사건을보면공공장소를개인에게임대하는게문제아닐까광장댄스는건강에도좋고운동을대신할수있는문명화된좋은활동입니다심지어노인들이어디서춤을추든지지지해줘야합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민족문화는어린시절부터우리에게노인을존중하고젊은이를사랑해야한다고가르쳐왔습니다그러나젊은친구들에게도최소한의존중이필요합니다물론어떤사람들은그럴자격이없다는것을이해하기를바랍니다기차사건이일어나는가장큰이유는좌석번호를보려면숫자를알아야하는데그걸모르는사람들도있다오늘날의젊은이들에게는공공장소에서노인들에게사회적예절에대해알려줘야할필요가있다왜중국에는온갖종류의괴물들이난무하는걸까요도덕성과나이는무관하며공공사회의질서와도덕성은나이에따라다르게취급할수없습니다나이와상관없이나쁜사람은나쁜사람이고좋은사람은좋은사람이고나쁜사람은나쁜사람대접을받아야한다저노인들이젊었을때어떤모습일지가궁금하다나는영상보다댓글들이너무웃기다인생패배자들이단순히여자라고지지하는사실이웃기다그런사람들은돈만있으면여자를만날수있다고생각하겠지저는정말로운이좋게도대중교통을이용하면서자리관련으로스트레스를받아본적이없었습니다하지만앞선영상들과같은상황을겪는다면열이받아서입에서험한말이나올지도모른다는생각이듭니다본인것은더악착같이챙기고남의것까지가지고가는이들이옆나라라는사실이안타까울뿐입니다오늘영상이마음에드셨다면주변에공유해주시고좋아요와구독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